안녕하세요. 아라왕입니다. 제가 오늘은 2018년도 첫 번째 물놀이. 첫 번째 물놀이를 하러 워터파크에 갈 건데요. 이제 물놀이를 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것이 있잖아요. 바로 물속에서도 물놀이에도 지워지지 않는 메이크업.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약간 워터프루프 제품들로만 해가지고 간단한 메이크업을 해보고 물놀이를 하러 가서 정말 지워지지 않고 잘 살아남는지, 메이크업이 잘 살아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메이크업 제품들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약간 워터프루프 선크림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크림, 그리고 눈썹,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틴트까지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눈썹 메이블린 타투 브로우 젤 틴트입니다. 요거는 한 최소 30분에서 2시간 아니면 좀 오랫동안 방치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요거를 먼저 하고 다른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요런 젤로 되어 있는 브러쉬, 이런 젤로 되어 있는 제형이고요. 눈썹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타투 브로우는 좀 오랜 시간 방치를 해야 되더라고요. 막 2시간에서 하고 자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물놀이 하는 동안만 안 지워지면 되는 거라서 그냥 메이크업 다른 거 하는 동안 한 30분? 30분 정도만 기다려 보려고요. 살짝. 이게 착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그냥 다른 브로우 하듯이 그냥 면봉을 지워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워터프루프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미샤 올 어라운드 세이프 블록 워터프루프 썬밀크입니다. 자, 이 자외선 차단제는 사용 전에 3, 5회 흔들어서 사용을 하라고 하고요. 살짝 로션 같은 제형이에요. 얼굴에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여기 마무리감이 되게 뽀송하네요. 뭐가 이렇게 바로 되게 뽀송하네요. 그리고 살짝 미백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발라보니까 미백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바를 때 그 향은 화장품 냄새는 제 스타일이 아니지만 바르고 나서 그 뽀송함이 되게 뽀송뽀송하네요. 그런 기름지는 게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눈두덩이 위까지 꼼꼼하게 발라주고. 자, 이렇게 지금 워터프루프 선크림까지 발랐습니다. 요 다음에는, 피부 메이크업은 더 하지 않을 거예요. 뭐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 같은 거는 따로 안 바를 거고요. 네, 이제 바로 라인을
그리도록 할게요. 라이너는 히로인 메이크 스무스 리퀴드 아이라이너. 이거 여기에 뒤에 워터프루프라고 아예 써있어요. 자, 라이너로 이제 눈 뒷꼬리만 살짝 그려줍니다. 그리고 앞머리 부분에도 얇게 한번 그려줘요. 이렇게 라이너를 간단하게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이번에는 마스카라를 할 건데요. 메이블린 더 매그넘 볼륨 익스프레스 워터프루프. 눈썹을 너무 이렇게 바짝 올리지 않을게요. 그냥 살짝만 올리고 마스카라를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짝 마스카라 했다 이런 느낌으로만 해줄 겁니다. 뷰러로 한 번씩 찝어주고 칠하도록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마스카라도 간단하게 칠해줍니다. 그리고 아래 속눈썹도 한 번씩 칠해줘요. 이렇게 너무 티가 빡 나지 않고 그냥 살짝 아 했구나, 마스카라를 살짝 하긴 했구나 라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마스카라 칠해주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틴트를 발라줄 건데요. 제품은 페리페라 컬러핏 틴트 워터젤 힙스터 비트 착즙 컬러입니다. 요게 완전 워터프루프 제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워터젤이고 그 구매할 때 판넬에 뭐 좀 지속력이 강하다고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고요. 컬러는 일부러 좀 진한 컬러로, 보통 레드 컬러보다 살짝 진한 컬러로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를 입술에 좀 많이 검붉은 피 같은 컬러예요. 약간 물틴트여가지고 잘 좀 지속이 정말 잘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살짝 착색이 좀 잘 된다고 해서 구매를 해봤고요. 컬러를 너무 욕심냈나? 눈썹을 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눈썹까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워터파크로 출발을 해볼게요. 고! 현재 시간은
2시 17분 과연 언제까지 진속이 잘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4시 4분 한 2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얼굴에 물이 닿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괜찮나? 물에 거의 안 젖었어요. 너무 편하다. 워터프루프 확인을 위한 본격 잠수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시간은 5시 19분. 거울로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눈썹이 좀 연해졌고 마스카라 많이 풀리지 않았어요? 라이너가 이쪽은 괜찮았는데 이쪽은 살짝 질러졌다. 근데 제가 이게 눈을 비벼가지고 물이 그냥 맞은 게 아니고 눈을 비벼가지고 지워진 것 같기도 해요. 이 아래는 또 멀쩡하네. 아래의 속눈썹 마스카라는 양호해요. 그리고 틴트는 제 생각에 워터 어쩌저쩌고였는데 워터 프루프는 아니었나 봐요. 지금은 6시 10분입니다. 물놀이를 다 하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은 안 되지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 5시간 물놀이를 했는데